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세워둔 방치 차량은 지자체가 관리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어려워서 골칫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하고 이동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돼서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온갖 물건이 실려있고 바퀴 바람은 다 빠져있는 승합차. 심하게 녹이 슬고 내부에는 생활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소형 버스. 무료 공영주차장의 골칫거리, 장기 방치 차량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2개월 이상 세워진 차량을 장기 방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무료 주차장에 대략 100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3년 가까이 세워둔 차량도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다 보니 오랜 기간 차를 세워도 문제 삼기가 어려워 지자체에서 처리해 골머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치 차량들이 무료 주차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주차장처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도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고정 주차하면 주차 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 주차 단속기관이 폐차할 수 있도록 견인해서 그렇게 법안을 개정했고 이렇게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용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그렇게 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또 시민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시는 법안 통과에 맞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견인될 방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안이 통과되면 견인 또는 보관 비용을 소유주에 청구하거나 차량 공매를 통해 회수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